고갱이 사랑했던 남태평양의 섬나라.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이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자연과 축복받은 환경이 이곳이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남태평양 중부에 위치한 프렌치 폴리네시아. 육지의 1000배에 달하는 넓은 해역에 흩어진 섬들은 저마다 독특한 자연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진주라 불리는 보라보라에서 그 세 번째 기행이 시작됩니다. 같은 소시에떼 제도에 속하지만 하이티와 보라보라 사이의 거리는 꽤 멉니다. 타이티 북쪽으로 240km, 경비행기로 45분 거리입니다. 막상 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니 정말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길이 10km, 너비 4km의 작은 산호섬 보라보라.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기분이 저를 더 설레게 합니다. 보라보라 섬의 공항은 본섬에서 떨어진 작은 무인도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의해 건설된 활주로를 지금까지 이용한다고 합니다. 셔틀보트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색다른 경험마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기대를 한층 크게 만듭니다. 여기 보라보라가 2006년인가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혔던 데거든요. 그때 잡지 보면서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왜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해변은 온통 방갈로와 리조트로 가득한 풍경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본 풍경만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헬리콥터로 하는 섬 일주를 신청했습니다. 아, 브라보. 알로 미스 마담. 사이테? 가비앙. 시퍼입니다. 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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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as exactly what I wanted French Polynesia to be. It was spectacular. The colors were unbelievable. I probably took 150 pictures in 15 minutes. I don't know. I mean, I don't even know how many I took. 항공 촬영을 할 거란 얘기에 꼭 방송 테이프를 보내달라는 여행객 부부. 그들을 그토록 감동시킨 풍경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Merci. Merci, madame. Okay. Bye, guys.
Ok, donc nous allons décoller de la baie de Pago. Oui. Pour aller faire un survol de la pointe sud de Bora pour aller voir les plages. D'accord. Ensuite, on va monter en altitude pour avoir une vue générale de l'île de Bora. Oui. Parce que c'est quand même aujourd'hui, c'est une journée exceptionnelle. Ouais. Il n'y a pratiquement pas de nuages. C'est vraiment rare. D'habitude, il y a toujours un peu de nuages sur le haut de la montagne. Aujourd'hui, il n'y en a absolument pas. Donc, faut aller là-haut. Il faut voir ça de là-haut. On va y aller ? Oui. C'est bon ? Oui, c'est bon. 한껏 부푼 기대감을 하는 헬리콥터가 드디어 이륙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펼쳐질 풍경은 섬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눈알에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산호섬들이 펼쳐집니다. 푸른 비단에 수놓인 듯 놓인 섬들, 용기한 화산섬 근처에 형성된 산호초굴락이 다양한 채도의 에메랄드빛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 타로아가 하늘의 신과 바다의 왕을 내려보내 만든 완벽한 낙원이라는 보라보라의 신화처럼 그 어떤 인간의 손길로도 만들 수 없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화산 폭발로 생겨난 보라보라엔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많습니다. 본섬을 둘러싼 작은 섬들은 해저의 산호안이 융기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부서진 산호가루가 비치는 해변은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납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에워싼 본섬의 바다는 거센 파도가 들이치지 않아 잔잔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숲을 떠나야 숲이 보이듯 비로소 섬의 전체를 마주대한 기분입니다. 보라보라를 유명하게 한 것은 이 아름다운 산호섬의 맑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만끽하기 위해 태어나 처음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